앉으시면 됩니다. 네. 자, 다리는 너무 좁지 않도록 살짝 넓게 벌려서 앉아주시고. 그렇게 앉으려고요? 네. 얘기를 안 하시길래. 네. 넓게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드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깍지 껴주시고 돌려서 쭉. 그렇죠. 그 따닥따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됐죠? 등 살짝 말아서 살짝만 등 말아주세요. 말아요? 앞으로 쭉.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내민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쭉 만세. 그렇죠. 위로 보내주세요. 위로. 어깨 으쓱은 아니고. 그렇죠. 갈비뼈 사이사이를 더더더더더더 늘린다 생각해 주시면서. 그렇죠. 쭉 시선까지 천천히 사선 방향 위쪽으로 한번 이쪽에? 보면서. 그렇죠. 앞쪽에 목 늘린다 생각해 주시면서. 근데 늘린다는 쭉. 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깨를 쓸 수밖에 없지 네. 않나? 그렇죠. 약간 이렇게 으쓱하지 말라고 이렇게만 그런... 안 하시면 재현이 오늘 엄청나시네. 이렇게 늘려주시. 그렇죠. 여기를 늘려주시는 거고 목도 쭉 늘려주시는데 뒷목에 주름 잡히지 않는 느낌. 목을 뽑아내고 시선까지 쭉. 그렇죠. 고개만 천천히 다시 돌아오고 옆으로 크게 서클 그려서 내려오겠습니다. 어이, 오른쪽부터 살쪘구나. 오른쪽. 원래 목에 주름이 없었거든요. 다시 업 올라와서 반대편. 신경도 안 쓰시네. 나이 들면은 생기죠. 저도 없었는데 좀 생겼어요 요즘에. 요즘에 점잖게 나를 패시는데. 또? 아니요 아니요. 자, 손을 그냥 옆에 편안하게 두셔도 되고요. 불편하시면은 그냥 여기 위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얹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골반만 움직일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이 얘가 꼬리뼈가 쏙 들어가니까 무릎이 여기가 좀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이쪽인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다시 꼬리뼈 다시 꺼내주시고. 자, 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꼬리뼈만 아주 조금만. 요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요만큼만. 하나. 여기 더 쏙 집어넣으세요. 우리 임프린트 하기 직전인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가. 여기 더 꼭 이렇게 꺼내고 얘가 쏙 들어가요. 쏙. 그렇죠. 여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상체만 움직이는 느낌인데. 다시. 골반을 굴려 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죠. 셋, 수, 그렇죠.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다시 업, 올랐다. 넷, 그렇죠. 하복부 더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돌아왔다. 한 번 더.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이번에는 롤백이에요. 상체까지 뒤로 말 건데 얘가 먼저 수, 엉덩이 쏙 집어넣고 그 다음에 등까지 똥글 말아서 시선 살짝 아래쪽. 그렇죠. 여기 더 보내주세요. 더. 그렇죠. 다시 꼬리뼈부터 꺼내서 얘 세우고 그 다음 위로. 그렇죠. 둘. 여기를 만단 느낌보다는 여기를 더 보내주세요. 하복부 더 납작하게 써주시고. 그렇죠. 다시. 얘부터. 얘부터라는 게 여기를 올리라고요? 얘부터 먼저 꺼내놓고. 꺼내놓고? 얘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부터 아, 꺼내서 얘가 올리고. 쑥부터 쑥. 그렇죠. 근데 여기보단 여기예요. 그렇죠. 다시 얘 꺼내고 그 위에 운동. 그렇죠. 한 번만 더. 후. 수쿱 떠주시고 얘가 많이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살짝. 그렇죠. 여기 힘 더 주세요. 더 이렇게 끌어올려. 아.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괜찮으시죠? 네, 괜찮죠. 지금 좋습니다. 자, 머리 뒤 손 터치 해주실 거고요. 우리 요 저번에 여기 저쪽에 앉아서 했었던 거예요. 자, 그냥 상체만 움직일 거예요. 고관절 기준으로 그냥 상체만
앞으로 보냈다가 올라왔다가 할 겁니다. 다리 조금만 줄일게요. 자, 너무 턴아웃 말고 그렇죠. 네. 자, 그 살짝만 턴아웃이요. 네, 우리 중간이 없어. 자, 호흡 마시고 그대로 가볍게 몸통 일직선으로만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끝까지 올라왔다가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가요? 네. 근데 어깨 으쓱은 아니고 네. 몸이 여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이야. 다시 3개 그냥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네. 후, 쭉 그냥 느낌만 아 이렇게 좀 몸통 이렇게 길게 뽑아야지 하는 느낌만 주시고 다시 돌아왔다가 2개 더 그렇죠. 한 번 더. 후.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스탑. 자, 거기에서 조금 한 10%만 일어나려고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요? 네. 10%만. 일어날 완전 일어나는 건 아니고 네.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왜 난 발에 힘이 없지? 발바닥을 딛고 그렇죠. 약간 고 느낌 상태에서 가슴만 여기만 제 손 밀어내면서 그렇죠. 흉추 익스텐션.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 살짝 얼굴 방향으로 더 쪼아주세요. 그렇죠. 자, 일어나려는 힘. 그렇죠. 여기 더 미세요. 이 방향으로. 제 손을 미세요. 제 손. 앞으로가 아니고 어디요? 사선 방향으로. 일어나려고 하셔야죠. 시선도 살짝 드셔야 돼요. 그렇죠. 밀어. 하나, 둘. 나 왜 힘이 없냐? 이 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난 여기서 못 일어나겠지? 안 일어나셔도 되는데 그 힘만 네. 주시면 그러니까 돼요. 발바닥 밀어내는 힘.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가슴 제 손 밀어주시고 그럼 여기 열리겠죠? 그렇죠. 살짝 닫고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에서 제 손 밀어요. 밀어요. 그렇죠. 하나, 둘, 시선 조금 더 위에.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갔다가 두 번 더. 아니요, 얘부터 말고 얘 그럼 네. 허리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 요거 있었죠, 요거. 네. 요거 거기서 일어나려고 하고 그렇죠, 얘 밀어내고 시선까지 같이 가셔야죠. 시선까지, 그렇죠. 일어나세요. 그렇죠, 미세요. 하나, 둘, 미세요. 셋, 넷, 다섯.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갔다가 한 번도 나 뭐 한 거 없는데 지금 왜 이거가 안 돼서 지금 혼자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냥. 괜찮아요. 그냥 발바닥 미는 힘만 있으면 돼요. 이게 독립적으로 이게 안 되고 막 손이나 뭔가 이렇게 이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셔서 그래요. 이러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일어나세요 하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상체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진짜 한 1mm만 엉덩이를 떼볼까요? 그쵸? 자, 거기에서 그럼 가슴 좀 이렇게 해서 사선 방향으로 열게요. 그렇죠. 어깨 으쓱은 아니고 여기를 더 늘리는 느낌. 그렇죠. 지금 이 느낌. 하나, 미세요. 둘, 일어나려고 해야지 밀죠. 일어나세요. 셋, 일어나세요. 나세요. 턱 살짝 들고 후, 그렇죠. 미세요. 밀어.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가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왜 나 안 일어나지? 손을 이고 있어서 그런가? 그쵸. 근데 이게 왜 안 일어나지? 근데 사실 지금 이거 일어나는 네. 그 느낌보다는 여기를 더 이렇게 가슴을 더 열어내는 거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어서 크게 상관없어요. 가슴을 열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냥 막 허리만 이렇게 그쵸.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다른 이야기 없이 하면은 네. 허리만 그냥 냅다 거의, 너무 네, 꺾어버리려고 하셔서 그래서 힘값이 이렇게 약간 사선이기는 한데 완전 요 사선 느낌 아니고 약간 조금 각도가 좀 낮은 사선 느낌이에요. 자, 몸통 먼저 세우시고 흉곽 너무 열리지 않게 닫아놓고 여기서 먼저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엉덩이 살짝 들려고 하는 느낌. 그렇죠. 자, 거기에서 가슴만 열어서 여기만 제 손 밀어내요. 그렇죠. 등이 뻐근해야 돼요. 이만큼. 그렇죠. 자, 거기서
여기 다 늘리면서 뻗어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더 밀어야 돼. 넷. 다 씻어, 씻어. 턱 살짝 들어주시고. 그렇죠. 더, 더, 더. 저한테 밀리면 안 돼. 저한테 밀리면 안 돼. 밀어, 밀어, 밀어. 그렇죠. 밀, 밀, 밀. 민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가서. 힘이 왜 이렇게 밀라 그러면 그냥 몸만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아니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못하네. 네. 그래도 앞으로 밀려고 해도 발을 밀어야지 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얘가 좀 낮아요 의자가. 벤치 정도 한 이렇게 90도 정도는 돼야 되는데 박스가 네. 조금 낮습니다. 자, 밴드 양쪽 넓게 걸어주시고요. 이게 맞나요? 네. 자, 거기서 이렇게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도 올 거예요. 이때 너무 너무 헐렁한 것 같으시면은 한 칸, 한 손만 한 칸 앞으로 넣으셔도 돼요. 아, 이거 있구나. 네. 자, 이제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쭉 뒤로 보냈다. 그렇죠. 어깨 괜찮으세요? 끝까지 다 내리실 수 있으세요? 왼쪽 올라갈 때 조금 힘든데. 다시 이때 더 벌려서 네. 앞으로 갔어요. 근데 막 엄청 고통스럽진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개. 쭉. 다시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갔다가 뭐가 좀 비대칭 같다. 쭉.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지금 통증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쭉 그렇죠. 한 번 더 돌려서 후. 자, 거기서 만세. 그렇죠. 아니야. 쭉. 그렇죠. 자, 거기에서 머리 위에서 서클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손 내려오면서 오른쪽 손이 머리 앞으로 이렇게 올게요. 그렇죠. 내려오면서 골반 옆으로 아니야. 골반 옆 이렇게요? 이 손이 이쪽 이쪽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었어? 자, 얘가 네. 내려오면서 얘 이렇게 따라가죠. 네. 그럼 머리 앞으로 이렇게 서클 그리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가 머리 뒤로 다시 이렇게 돌아. 이해 되셨나요? 이거 맞나? 이거 맞아요? 자. 자, 여기에서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머리 앞으로 보내줘요. 머리 앞으로.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앞으로. 되죠. 응, 그렇죠. 그다음 얘 이렇게 가요. 대각선. 다시 들어요. 들고. 응, 그렇죠. 이렇게 서클. 이건가? 이거 이상한. 아니야. 뒤로 보내주셔야 돼. 뒤로. 여기서. 뒤로. 머리 뒤로. 아니야. 얘는 여기 있고 네. 얘만 보내요. 뒤로. 그렇죠. 그다음 얘 옆으로 나란히. 하면서 다시 만세. 네. 다시 앞으로 보내주고 다시 머리 위로 뒤로 보내주고 뒤로.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그대로 두 개 다. 이렇게 가서 뒤로. 그렇죠. 뒤로. 다시 앞으로 보내주고 반대쪽 손 왼쪽 손 머리 위로 가고 그렇죠. 한 번 더. 앞으로 보내주고 네. 그렇죠. 다시 머리 뒤로 보내주고 왼쪽 손 머리 뒤로 다시 오른쪽 손 머리 앞으로. 그렇죠. 다시 만세. 여기까지 올게요. 만세. 그렇죠. 자, 이제 반대로 가요.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었죠? 네. 그러니까 얘가 가면 되지, 얘가. 가고. 얘가 들어와. 앞으로. 다시. 와서. 만세. 그렇죠. 헷갈리시면은 네. 부분 동작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얘 내려와요. 네. 그 다음에 머리 위 앞으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다시 머리 그렇죠. 다시 만세. 다시 내려가고 다시 그렇죠. 거의 머리 뒤쪽에서 움직임을 준다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렇죠. 어깨가 너무 불편하시거나 하시면은 팔꿈치 구부리셔도 되고 그렇죠. 근데 밴드니까 잘 늘어나니까 한 번 더 쭉 해서 정지. 자, 여기 너무 타이트하지 않죠까지 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어깨 으쓱. 그렇죠. 자, 근데 얘만 쓰려고 하면 힘들어요.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쓸 거예요. 다시 딱. 그렇죠. 견갑골 자체, 어깨뼈 자체를 이렇게 들어 올려. 그렇죠. 다시 딱. 셋. 내렸다가. 넷. 그렇죠. 얘까지 쓰셔도 돼요. 굿.
다시. 다섯. 예. 그렇죠. 다시 내렸다가 여섯. 예, 예, 예.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 하신 만큼. 열 개. 흣. 그렇죠. 어깨 내려주시고 밴드 빼서. 워밍업 가지세요. 네. 자, 그대로 박스 위로 올라오실게요. 불안하게. 아, 어휴. 죽어가 사람이야. 박스 위로 올라오셔서 다리는 조금 넓게 가겠습니다. 어깨 넓이 또는 그렇죠. 자, 거기서 살짝 외회전 갈게요. 살짝만. 자, 거기서 그냥 가볍게 롤다운. 너무 분절 신경 쓰지는 마시고 가볍게 내려가세요. 롤다운. 앞으로 고개 힘 빼세요. 목에 힘 빼세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 구부려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무릎 구부리면. 그렇죠. 더 내려가세요. 박스 거의 닿을 수 있을 정도. 엉덩이 더 낮추세요. 엉덩이 다 낮추세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손 박스 가볍게 터치. 자, 거기서 무릎 살짝 오픈. 그렇죠. 엉덩이 낮춰주세요. 엉덩이 낮춰주니까 고개가 살짝 올라올게요. 그렇죠. 지금은 몸통 일직선 만들어준다 생각해 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들어 올립니다. 하나, 훗. 그렇죠. 다시 다운. 두 개, 훗. 그렇죠. 세 개, 후. 여기 늘어나요. 그렇죠. 넷, 후. 다섯,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에서 정지. 오른쪽 무릎만 한번 쭉 펴볼까요? 그렇죠. 왼쪽, 후. 오른쪽, 왼쪽. 한 번 더. 오른쪽, 왼쪽. 오른쪽까지 다 필게요. 왼쪽 무릎 그대로. 그렇죠. 쭉 펴주시고 다시 엉덩이 툭 떨어뜨려서 그대로 다시 호흡 등 뒤. 목에 힘 빼세요. 목에 힘 빼세요. 그렇죠. 호흡 마시고 다시 롤업으로 올라옵니다. 무릎 펴고 골반 세우고 끝까지.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만 내려놓고 왼쪽 다리 저 멀리 보내주실 거예요. 반대가 되었어요. 오른쪽 다리를 놓고. 아, 그대로 갈게요. 야, 그걸 반대로 이해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손을 왼쪽 다리 안으로. 그러면 얘가 너무 좁으면 불편해요. 얘 더 오픈해 주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 이 무릎도 이렇게 오픈.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고관절 쭉, 오른쪽 고관절 쭉 낮춰주시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왼쪽 손 들어서 만세. 후. 그렇죠. 너무 손목을 하면 아픕니다. 여기도 누르셔야 돼요. 쭉.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오른쪽 손 또 들 건데요. 오른쪽 손 들 때는 얘가 좀 불안정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고관절부터 여세요. 고관절부터. 그렇죠? 얘 바닥에 이렇게 닿고 고관절부터 여기부터 열고 그 다음에 열어서 그렇죠. 회전. 쭉. 그렇죠. 다시 천천히 손 돌아오고 자 벌려놨었던 다리 조금만 모을게요. 왼쪽 다리. 왼쪽 손을 치우시면 돼요. 왼쪽 손을 들어주시고 그렇죠. 돌아오면 돼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왼쪽 손 무릎 그렇죠. 거기서 밸런스 잘 잡아주시고 오른쪽 손까지 한번 놓아볼게요. 그렇죠. 조심. 자, 거기에서 골반은 전방경사, 엉덩이 오리궁뎅이가 아니고 임프린트 할 거예요. 임프린트. 골반을 이렇게 당기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손 만세. 호흡 마시고 어깨 으쓱 말고 어깨 힘 빼고 그 상태로 옆으로. 그렇죠. 그럼 여기 라인 늘어나요. 다시 업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더 골반 임프린트. 그렇죠. 엉덩이 힘 잡고 훗. 조심. 다시 업 올라와서 다시 손 내려놓고 원래 제자리 반대쪽 가겠습니다. 그렇죠. 넓게 섰고. 네. 뒤에 다리.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힐업이에요. 네. 그렇죠.
조금 더 뒤로 보내주시면 시럽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오픈. 그렇죠. 자, 왼쪽 손 놓아놓고 오른쪽 손 로테이션 쭉 반대쪽 골반부터 발 뒤에 내려놓고요. 골반부터 열고 쭉.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오른쪽 손 무릎 위에 얹어놓고 오른쪽 다리 조금 닫아주시고, 그렇죠, 밸런스 잡아주시고 들어서 골반 임프린트. 그렇죠. 그 상태로 왼쪽 손 만세. 호흡 마시고 그대로 쭉.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왔다가 엉덩이 힘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요거 유지하고 가셔야 돼. 다시 쭉. 다시 업 올라와서 두 손 박스 내려놓으시고 조심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유산소 하나만 할 건데요. 그렇게 그 힘든 거는 안 할 거고요. 횟수도 6번만 할 거예요. 자,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왼쪽 다리가 살짝 뒤로. 반대되셔도 괜찮아요. 자, 그 상태에서 엄청 집중했어요, 지금. 자,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 앞으로 꺼내서 박스 업. 그렇죠. 그 다음에 조심히 올라와서 그대로 기지개. 쭉 다리 더 들어주세요. 다리 더, 더. 그래도 그럼 상체가 조금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오른발 바닥 딛고 왼발까지 내려오고 뒤로, 뒤로, 뒤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동작은 이해되셨죠? 예전에 했었던 거. 맞아요, 맞아요. 동작 이해되셨죠? 그대로 6개 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그럼 왼발 균형 잘 잡고 그대로 쭉 엉덩이 힘. 그렇죠. 다시 내려왔다가 바로 둘, 수, 세 개, 후, 킥 아니에요. 킥 아니고 쭉. 그렇죠. 네 개, 후, 다섯, 후, 여섯, 후. 조심. 다시 한 번 더. 한 번만 더. 네? 마지막, 마지막. 6개라고 그랬는데? 수, 쭉. 어깨 힘 빼세요. 손끝 더 멀리, 손발, 다리, 엉덩이 힘 조금 더 꽉. 그렇죠. 다시 내려와서 반대쪽 다리. 6개라고 그러셨는데. 오른쪽 다리가 뒤입니다, 이제. 들은 척도 안 하시다니. 자, 여기도 연습 한 번만. 오른발 균형 잡아주시고.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균형 잘 잡아주세요. 네. 자, 하나. 그렇죠. 어휴, 조심. 이거 더 안 되네. 두 개 천천히. 후. 그렇죠. 세 개. 시선 꼭 거울 안 보셔도 되니까 몸 더 늘리는 거에 더 집중하세요. 네 개. 후. 그렇죠. 발바닥 자 딱 딛고. 다섯. 그렇죠. 쭉 속, 그렇죠. 팔꿈치까지 쭉 펴고 하나 마지막. 근데 손바닥, 손가락을 이렇게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그렇죠. 휴식. 손가락을 이렇게 나름대로 힘을 좀 써보겠다고. 아, 바렐인가요? 넵.